안녕하세요. 영화평론가 강유정입니다. 여러분, 네팔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? 히말라야, 그리고 나마스테. 이런 용어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. 한 소년이 있습니다. 이 소년은 형제가 많고 남매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유일한 아들인데요.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딸 자식들을 하나둘씩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 때문입니다. 이 소년 역시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. 그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. 좀 더 넓은 곳에서 서양 문물을 좀 더 공부하고, 그리고 지금의 삶과 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집에서 소식이 전해오는 거죠. 너는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니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해라. 이 딜레마 앞에서 소년은 방황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. 이 고민은 어쩐지 우리 문화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고민인 것처럼 보이고요. 아주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1960년대, 70년대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라 아프고 조금은 부끄럽게 보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. 가까운 나라, 하지만 먼 나라 네팔에서 우리의 먼 과거,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작품입니다.